그래서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할 차례죠? 오케이, 뭐부터 만들어요? 오케이, 뭐부터 만들어요? 뭐부터 만들어요? 누가다부터 만들죠? 여기서 누가다는 뭐예요? 누가, 네가 뭐 한다, 사랑한다, 좋아? 오케이, 그래서 너는 사랑한다. You are love. 오케이, 그래서 love의 뜻은 뭐라고요? 사랑하는 이라는 무슨 시예요? 어떤 시죠? 그쵸? 오케이, 그러면 넌 사랑한다가 You are love. 그냥 넌 사랑하니? 아이 love? 그래서 문장 완성. 넌 누구를 사랑하니? Who are you love? 완전 엉망진창 다 틀렸고요. 오케이, 어디서부터 잘못됐죠? 누가 나를 만드는 것부터 엉망진창이 된 거죠. 너는 사랑한다는 뭐예요? 너는 사랑한다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요? You love. Love의 뜻이 뭐예요? 아니, 그러면 여기 비동사 들어가야 돼요. 비동사 들어가면 안 돼요.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, 이 문장은? 누가, 너는 사랑한다는 표현은 둘 중에, 두 가지는 뭐가 있어요? 뭐가 있는 거하고 뭐가 있는 경우? 하다시가 들어있어서 to가 들어가 있을지, does가 들어가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거하고 또 뭐? 네? 어? do, does는 그냥 하다시 되고요. be 동사가 들어가서 am, is, are 중에 뭘 써야 될지 이두개 아니에요? 문장은 무조건 이두 가지 아닙니까? 어? 그럼 이두 가지 중에서 너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1번이에요? 2번이에요? 응? 좀 연습 더 하고 와야 될것 같은데. 뭐, 첫 질문부터 뭐다 틀립니까? 연습 더 하고 오세요. 다음 친구 오세요.